이건 마지막 기회네. 무한의 숲을 이용해 백스를 물리치지 못하면 끝을 각오해야 해. 우릴 어디로 보낼지 계산하는 중이에요. 장소는 간단한데 그 순간의 시뮬레이션을 찾기가 좀 까다롭죠. 좋아. 숲을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찾게. 그러면 파노테스도 찾을 수 있어. 여기가 가장 취약하다는 건 백스도 알아요. 시뮬레이션의 방비가 철통 같겠죠. 현실 엔진을 발명한 역사 속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백스가 우리보다 두 발 앞섰는데 당신과 아이코라 덕분에 놈들의 허를 찌를 수 있겠네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고스트 역할을 하던 시절이 그리울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조금은요. 좋아요. 이제 저 탑 꼭대기로 가서 백스가 무한의 숲을 만들기 전에 알고리즘을 다운로드해야 돼요. 백스가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긴 침입자 자동 처단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반응해서 막는 거죠. 생각대로네요.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싸워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측을 벗어나야 해요. 들어왔어요. 이제 꼭대기로 가서 알고리즘을 찾죠. 꺼요.
빙거. 스캔 중. 파노텍스의 패턴을 격리하는 중. 지도 오버레이 생성 중. 그리고 잡았다. 파노텍스의 좌표는 항상 같네요. 이제 끝났어요. 백스를 이긴 거예요. 변화를 감지했다. 새로운 미래야. 내가 오시리스에게 알리지. 잠깐. 방어 서브루틴이잖아. 현실의 군기들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요. 설마. 여긴 어디죠? 수성? 어떻게 돌아왔죠?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건 이디지에서 그 장치를 찾은 거예요. 그때 쾅! 아, 기분이 이상해요. 누가 우리 집 가구를 전부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 집은 제 머릿속이고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혹시 누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었어요? 아, 메모리 핵 접근 중. 꽤 바쁘셨네요. 아니, 저만 빼놓고 바빴군요.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요. 여기 저 말고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아무튼 홀로의 위치, 커다란 거, 분명 백스예요. 전 이 파일을 해독할 수 없어요. 문을 열 수도 없고요. 지원이 필요해. 아이코라가 필요해. 좋은 생각이죠? 고맙긴요. 잠깐,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